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목적이 유전자를 켜야 된다라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마 처음 들어본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글을 하러 왔습니다.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켠다. 유전자가 뭐냐? 여러분, 뭐냐면, 이 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를 잘못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네, 고생이다. 네. 유전자를 잘못하고 나면 그 유전자대로 내 건강 상태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의사들이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이 유전자에 대한 생각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유전자가 뭐냐? 여러분, 우리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의 종류를 따지면 아마 한 273가지 세포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의사들은 보고 있는데, 그 세포들 속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깔려 있어요.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개한 개를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 그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거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이 유전자를 간단하게 영어식으로 얘기해서 DNA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DNA라는 말은 핵산이라는 우리 한국말을 미국말로 바꾸면 DNA예요. 그건 왜 그러냐? 유전자가 왜 핵산이냐? 유전자는 핵산이라는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산을 조립을 하면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세포의 그림을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세포예요. 세포막. 세포막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세포? 핵입니다. 핵. 이 핵을 열어보면, 이런 실 뭉치가 나와요. 이 실이죠, 그렇죠? 실뭉치가 나오는데, 이 실뭉치가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그럼 이 실이 뭐냐?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실이. 그래서 이 실을 한번 확대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꼬불꼬불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한 줄로만 꼬불꼬불하지만은 사실 실제 유전자들은 이게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꼬여 있죠. 꼬여 있는데 이 두 줄 사이에 이네 가지 종류, 여기 네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네 가지 종류의 소위 염기라는 물질로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조립. 그래서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DNA 핵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하얀 줄 그리고 이 줄과 줄, 이 하얀 토막을 이어주는 이걸 붙여주는 이 갈색 물질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뭐라고 부르는 물질? 염기입니다. 염기. 자, 네 종류의 염기와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물질. 이 하얀색 물질이 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당분이에요, 당분.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잡시면 그 쌀 속에 당분이 많잖아요. 쌀은 원래 쌀이 뭐 달진 않지만 쌀은 전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쉬운 말로 녹말이라고 부릅니다. 그 녹말 전분을 씹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면서 당분으로 변해요. 그 당분이 바로 요 하얀색 물질이에요. 그리고 요 갈색 물질은 인산. 그러니까 유전자는 몇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당분, 인산, 그 다음에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아무리 어려워도 이상구 박사 가르치면 다 쉬워요. 아시겠죠?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 조립이 딱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이 당분 요거는 뭐라고요? 인산입니다. 당인산골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당인산골격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가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당인산 보트에 이 염기를 돛담배 돛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돛담배 한 척 돛담배가 몇 종류의 색깔을 가진 염기로 되어 있어요? 네 종류예요. 그러니까 돛담배 종류가 몇 종류예요? 네 종류예요. 요 돛담배 하나하나를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바로 DNA예요. 그래서 이 DNA들을 이제 이렇게 요 노란색 돛담배와 빨강색 돛담배를 갖다가 딱 뭐예요? 조립하고 또 파랑색, 초록색 돛담배를 탁 조립해서 이걸 자꾸 옆으로 갖다 붙여요. 붙이면 이렇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잠깐, 이렇게 길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꼬면 예,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유전자는 무슨 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다. 이 유전자가 조립식 구조라는 게 여러분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질병은 이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생기는 겁니다. 자,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생기는 게 질병인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암으로 오셨는데, 그 암세포라는 세포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아주 비정상적인 암세포라는 세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암이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을 수 있죠.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예. 네. 네.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서. 왜? 유전자가 조립식이라서. 예. 네.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도 온통 다 변질되지 않고 어느 뭐요 한 부분 염기 하나 한 부분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통 유전자가 조립식이 아니고 통짜로 되어 있다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유전자 통째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잖아. 그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 그러나 유전자가 부분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에 변질된 부분만 어떻게 해요? DNA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질된 DNA만 꺼낼 수 있게 없게 꺼낼 수 있어요. 왜? 왜? 무선식 구조니까. 조립식 구조니까. 네.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네. 조립된 걸 떼내가지고 아, 이 정상적인 DNA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 꼭 뭐냐면 자동차도 어떻게 만듭니까? 조립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장난 부품만 알면 뭐예요? 네, 그거 딱 부품 떼고 신품 갖다가 다 깨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놀랍게도 이 유전자의 부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부품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네. 부품 교환이 가능해요. 자, 이거는 암의 경우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여기 오셨든 간에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이 DNA 부속품의 변질이 와서 유전자 변질이 와서 여러분이 병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유전자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활동을 해야 돼요. 이 활동을 못하는 상태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꺼져 있는 상태. 그래서 활동을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짠! 켜지는 상태. 자, 여러분은 이 유전자를 켜놓으셨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세포 안에 변질된 DNA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체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꺼진 것이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전구가 꺼져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구가 꺼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즉,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구를 켜는, 이 컴퓨터를 켜는, 이 전기 제품을 켜는, 전자 제품을 켜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 말로 그 에너지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요? 네? 네, 기. 기라고 불러. 아, 그래서 전기. 전기. 우리 유전자를 켜는 에너지는 뭘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는 그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암세포가 왜 생긴지 몰랐어요. 이제는 압니다. 왜? 유전자가 변질돼서. 왜 옛날에는 몰랐을까요?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유전자가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왜 생긴지 모르죠. 자,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변질이 되면, 즉 DNA가 변질이 되면 이 정상적인 세포가 이런 암세포가 됩니다. 이 암세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눈에 건강하게 보여도 오늘도 암세포 생겼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뭘까? 뭐가 다를까요? 제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저는 몰라요. 우리가 내 몸에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일일이 안다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예요. 모르는 게 다행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겨요. 그런데 왜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제 몸 속에 있는 이런 하얀 이런 동글동글한 세포들 있죠? 이 세포들을 면역세포라 그러는데 면역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면역세포들을 일명 백혈구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백혈구의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종류, 여러 종류의 백혈구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세포를 T세포라 그럽니다. 이 T세포를 열어보면 그 안에 각종 유전자들이 깔려 있어요. 왜 T세포가 중요하냐? 이 T세포는 우리 몸에 아주 골치 아픈 중요한 병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예를 들어서 B형, C형 바이러스나 뭐 조류 독감이나 뭐 이런 제일 골치 아픈 질병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도 있어. 암, 그 유전자가 뭐 하냐면, 그 유전자가 탁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줘요. 자, 지금, 여러분 몸에 있는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인데. 지금 암세포가 있는 곳에 이 T세포들이 쫙 달려가요. 그 여러분이 조절할 줄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약간 좀 맛이 가신 분들입니다. 예, 우리는 의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시라면
여러분 몸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되고 있을까? 예. 네. 그게 되면 돼요. 자, 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그렇죠? 동글동글한 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이 T세포 안에, 예, 이렇게 유전자들이 딱 입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의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로 갑시다. 지금 암세포에게 딱 접근해 갔을 때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순간에 짠! 하고 켜집니다. 네. 뭐를 받았을까? 뭐를 받았을까요? 예, 네, 생기를 받은 거예요. 예. 네. 이 전구가 짠! 하고 켜지는 것은 뭘 받은 거예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켜지고 꺼질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짠! 하고 켜집니다. 짠! 하고 켜지면 이 T세포의 모양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 길쭉하고 넓적해졌습니다. 그렇죠?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T세포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래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완전히 납작해져서 죽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그랬어요. 잘 여러분도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암의 자연치유 현상.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본래 자연치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암의 자연치유를 잘해 오신 분들이에요.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어떤 때까지 암의 자연치유가 잘 일어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암의 자연치유가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암의 자연치유가 중단됐다는 얘기는 암세포만 생기면 쫙 가서 이렇게 쫙쫙 켜지고 하든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즉 자연 항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더 이상 켜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네. 누구나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기지만 문제는 뭐예요? 면역세포 T세포가 이 유전자가 자연항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생기를 받아서 잘 켜지는가 켜지지 않는가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로 여기 오셨다면 반드시 지금 현재로서는 꺼져 있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면 옛날부터 잘 하시던 암의 자연치유가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은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마디부터 여러분은 유전자를 켜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생기. 이 생기를 우리 아주 제일 쉬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힘내라. 힘내셔야 돼요. 힘. 네. 자, 이 힘이라는 힘은 보통 우리가 쓰는 힘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뭐 무거운 거 들고 뭐 그런 힘 얘기가 아니고 무슨 힘이에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력이라고. 내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이 빠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이, 힘 빠져. 그래요. 근육은 이래. 무거운 거 얼마든지 덜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의 힘이 빠지면 힘 빠져. 그런 순간에는 유전자들이 쫙 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유전자는 왜 꺼지기 시작했을까요? 자, 간단한 포괄적인 대답은 뭐예요? 마음의 힘이 빠졌다. 기로 하면 기가 어떻게 됐다? 예? 기가 많이 막혔었다.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엔돌핀 박사입니다. 그렇죠? 저를 엔돌핀 박사로 만들어주신 그 유명하신 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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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엔돌핀 박사로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엔돌핀은 어떤 물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뻐지는 것은 뭐가 많이 생산됐을 때 얘기예요? 엔돌핀이 잘 생산될 때. 엔돌핀이 잘 생산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뇌세포 안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힘을 잘 받아서 잘 켜지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기쁜 사람이죠. 엔돌핀이 잘 생산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엔돌핀 유전자는 켜지는데 T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는 안 켜진다. 이런 수가 있을까요? 모든 유전자는 다 같은 뭐를 받고 있어요? 같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방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즉 암의 자연 치유가 원활하지 못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건데 이것은 힘만 받으면 다시 꺼진 유전자가 켜지면 다시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왜 박수를 쳐요? 저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왜 박수 친 거예요? 아이고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좋아서 그러지 말고 엔돌핀이 많이 나오니까 좋아서 박수를 쳤다. 그러면 왜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자, 강의한 대로 하세요. 강의 들은 대로. 제가 다 강의해 드리고 지금 묻는 말인데. 예? 유전자가 켜져서 그렇지. 그럼 왜 유전자가 켜졌어요? 힘을 받아서. 좀 이렇게 딱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응?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외우기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받으면 안 돼. 다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맞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을 탁 내야 돼요. 그럴 때, 아, 몰랐던 것을 뭐예요? 알았다. 그러면 힘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이다. 자, 그러면 박수를 친 사람은 엔돌핀이 많이 나왔고 박수를 안 친 사람은 뭐예요? 엔돌핀이 찔끔 나올랑 말랑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이 유전자가 잘 켜질까요? 안 치는 사람이 잘 켜질까요? 예. 네. 유전자가 그냥 찔끔 켜져가지고 엔돌핀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더 잘 켜질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나는 안 되네 그러고 있지 마시고 연습을 자꾸 하시면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꺼진 T세포 유전자를 이렇게 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예. 엔돌핀 유전자가 잘 안 켜지는. 모르는 걸 알아도 조금밖에 안 켜져.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속으로 너무 모든 것을 많이 뭐예요? 누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충분히 켜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켜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뭐예요? 강의를 들어보니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모르던 것을 자꾸 매일매일 강의를 들어서 깨달아 알면 힘을 받아서 내 유전자 켜지게 되면 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긍정적인 결론을 탁 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있어. 맞았어. 맞았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병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생긴 이런. 유전자가 켜진다거나 꺼진다거나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의사들이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사실은 의사들이 잘 압니다. 근데 왜 얘기 안 해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는 걸 잘 알지만은,
어떻게 하다 꺼지고 어떻게 하면 켜지고 하는 거를 뭐예요? 그거를 모르겠다 이런 거야.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뭐예요? 없다. 이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니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달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당연할수록 어렵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과학적으로 연구도 안 해봤고 입증된 바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유전자가 켜져야만 암이 치유될 수 있는 판에, 뭐 암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판에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길은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뭐밖에 못 받아요? 유전자 켜는 치료는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 유전자가 꺼져 있는 판에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면역력이 강하다는 말입니까? 약하다는 말입니까? 약해 있는 상태에서. 자, 유전자가 켜주는 길밖에 없는데 암을 치유하려면. 그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를 켜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낫게 돼요?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 떼내자. 그럼 떼내면 해결되겠습니까? 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암세포는 어쨌든 매일매일 생기니까. 그래서 완전히 떼내요. 떼내서 수술을 아주 끝내주게 잘 됐습니다. 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돼요? 1년 얼마 지나면 뭐예요? 제발. 네. 그 환자들은 자기가 왜 암 환자가 됐는지, 왜 유전자가 꺼졌는지 그런 걸 아무것도 뭐예요? 모른 채로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뭐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제발이야. 왜 제발 됐냐고 물어도 대답해 줄까 안 해 줄까요? 결국 뭐예요? 운이 나빠서. 다 운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게 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면역력이 아직도 강화되지 않았다.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아직도 켜지지 않았다. 왜 안 켜졌어? 아직도 뭐예요?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 많다. 아직도 힘 빠진다. 그러면, 그럼 재발하면, 그 다음에 또 항암 치료합시다. 그럼 이제는 재발했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재발해서 수술해도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럼 할 수 없다. 항암 치료를 하자.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 여러분, T세포는 어떻게 될까? 암세포보다 T세포가 항암제에 의하여 더 쉽게 죽습니다. 아주 T세포는 예민해요. 그래서 T세포도 죽여.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는 맨날 뭐를 조사하면서 치료합니까? 백혈구 수치. 네. 왜? 항암제를 투여하면 백혈구들이 팍팍 죽으니까 그 조심스럽게 자꾸 수치를 체크해 봐야 돼. 네. 그래서 백혈구 T세포 죽여 가면서 치료해요. 그러면 면역력은 치료 전보다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 치료는 잘 됐습니다. 또 한 6개월 후면 뭐예요? 또 재발이죠. 그렇죠. 왜? 면역력이 강화되지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유전자의 꺼짐으로 말미암아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옛날부터 잘 해왔던 자연 치유를 내 몸에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뭐밖에 없구나? 면역력을 키울 수밖에 없구나. 요즘 면역주사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한국서는 그 못했는데, 이제는 뭔가 뭐 한국서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사 한 방에 1200만 원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500만 원, 600만 원이었는데, 네.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8번을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00만 원이야. 1년에. 야, 자, 그 면역주사를 맞으면 해결이 될까요? 이 면역주사는, 주사는요, 제가 미국에서 내과를 전공하고 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경제국대학 그 유명한 면역학 교수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그분 밑에 들어갔어요. 이름이 히로시 나가야. 그래서 뭘 연구를 같이 하고 있었냐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관건이구나 하는 걸 그분도 알고 있었고 저도 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착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면역력을 인공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대박! 대박이야. 그래서 그 대박하려고 자나깨나 막 그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세포를 인공적으로 어떻게 강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그걸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뽑아가지고 피 속에 있는 T세포를 분리해서 꺼내야 돼요.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에 넣어가지고 돌리면 그 피 속에는 각종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포들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 돌리면 제일 무거운 세포가 어디로 갈까? 제일 멀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제 피가 있죠. 그런데 제일 무거운 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들은 이제 제일 여기 깔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무슨 세포? 그래서 T 세포는 요 정도에서 T 세포가 아주 가벼워. 요 정도에서 T 세포 딱 모입니다. 그거를 쫙 빨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T세포에다가 온갖 호황물질을 줘가지고 요거를 뭐 자극을 해가지고 요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 연구했어요. 근데 왜 대박을 못 쳤을까?
그게 제가 그걸 연구한 게 1980년, 79년. 그래서 그 한 2년간 연구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T세포를, 이제 쥐에 T세포를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자극을 시켜서 쥐에다가 다시 피 속을 넣어줘가지고, 이 면역력이 강화됐는지. 그럼 살아도 별로 효과가 없어.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우리도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국립암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NCI. 그, 론 스미스라는, 우리 윤기호 우리 사장님이 아마 기억할 겁니다. 국립암연구소에 가서 그 론 스미스라는 박사를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분이 뭐 하냐면, 흑색종, 악성 흑색종 환자에게 그 방법을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그분의 그 논문을 잘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방법도 따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분도 집어쳤습니다. 왜? 안 돼. 안 돼. 왜 안 될까요? 화학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꺼진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 꺼진 유전자에게는 힘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라.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학계에서. 그래서, 자, 힘이 필요하지. 그 화학적인 자극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린 벌써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 연세의대병원 이런 데서 안 한다고요.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안 하는 거는 이미 한물 간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세요? 예. 네. 이거를 지금 이 한물 간 거를 지금 돈을 그렇게 주고 참 자, 그러면은 여러분 힘 받는 방법은 뭐예요? 힘 받는 방법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힘 나요, 안 나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알면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힘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야 힘이 나는데 뭐를 알아야 힘이 나요? 자, 이런 진리를 알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유전자는 꺼졌다가도 켜질 수 있구나. 그런데 힘으로 켜지는구나.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구나. 그런데 아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될 거를 알아야지, 알지 말아야 될 거를 아는 그건 뭐예요? 아는 것이 병이다요. 그러니까 알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난 이유는 아마 알아서 병나는 걸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뭐를 아는 것이 힘일까요?
어떤 때 힘납니까? 감사할 때. 하, 너무너무나 고마워. 그거는 감사할 때는 어떤 경우에 감사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예요? 선을 베풀었을 때. 힘나요, 안 나요? 네, 앞으로 힘껏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힘나죠. 자, 진, 그 다음에 뭐예요? 선, 그 다음 세 번째, 비죠. 너무너무 아름답다. 네? 여러분, 요즘 이 설악산이, 이 하늘이, 구름이, 예,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 겨울에 물 흐르는 소리도 뭐예요? 아름답고, 이게 요즘 지금 끝내줍니다. 예, 이야, 아름답다. 제가, 그저께 밤, 토요일 밤을 서울서 잤는데, 예, 우리 여기 설악산 그리워 죽겠더라고요. 예, 그 뭐 어떤 호텔 방에서 잤는데 막 문 열어봐야 뭐 시끄럽고 그냥 냄새 나고 미세먼지도 별로 없었는데 여기 있다가 서울 가면 냄새가 각종 냄새가 다 나요. 아름답다. 그렇죠. 진, 선, 미. 또 여러분 힘 받을 때, 뭐를 할 때입니까? 아,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가 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저는 그냥 뿅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꾸물꾸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이제 밀어붙이는 걸 뭐라 그래? 대쉬라 그럽니다. 대쉬. 대쉬를 하자. 이거 놓치면 큰일이야. 대쉬를 하자. 그래서 대쉬를 착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마음을 정했는데 은숙 씨가 언제 결정하든 나는 그걸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게? 저는 속전속결을 좋아합니다. 길게 신경전을 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저도 박사님을 사랑합니다. 어디가 돼? 어디가 돼? 어디가 돼? 그래서 이 근데 또 같이 살아보면 괜히 결혼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뽑아요. 다시 유전자 켜져가지고. 그래서 이 진선미를 잘 섞어서. 이 뭐라 그래요? 칵테일.
진선미 칵테일을 탁 만들면 그 맛이 무슨 맛일까? 그게 사랑 맛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강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은,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이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의학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여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전해져야 될 뉴스,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다면 어디에 대서 특필합니까? 네, 타임 잡지입니다. 타임 잡지. 다 타임 잡지. 자, 이 타임 잡지가 언제 나왔냐면, 네, 2010년, 8년 전입니다. 그렇죠? 1월 18일자에 이게 유전자, 이게 유전자 그림입니다. 유전자. 네. 유전자가 주인공이에요. 자, 이게 타임지 표지에 나왔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을 흔들만한 소식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입니다. 운명이 아닌가? 이때까지는 내 유전자가 일단 변질이 돼서 나쁜 유전자가 됐다면 그거는 나의 뭐예요? 운명이다. 왜? 유전자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절망 상태. 유전자가 변질되면 다 절망 상태에 들어가죠. 왜 그게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구 박사 학설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의학계에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타임지가 이렇게 돼서 특필한 겁니다.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거 없었어요. Epigenetics라는 이 학문이 없었어요. Epigenetics. Genetics. 제네틱스라는 것은 우리도 배웠습니다. 제네틱스. 이 진 이런 거 유전자를 얘기합니다. 자, 틱스하면 유전자학입니다. 유전자학. 유전자학 우리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유전자학은 뭐예요? 유전자는 안 변한다. 유전자는 선천적이다. 일단 후천적으로 태어나면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유전자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제네틱스, 이 유전자학을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봅니다. 아, 선천성. 왜? 모든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선천성 유전자학.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뭐예요?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도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암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지만은
정상적인 유전자도 받았지만은 내가 살아가다가 후천적으로 뭐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 무슨 학으로 변했어요? 후천성 유전자 의학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는 귀찮으니까 빼고 지금 현대의학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새로운 과학이 바로 뭐라고요? 후성 유전자의학, 에피제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피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이 후성 유전자의학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How? How는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에, the choices, choices가 뭐, choice. 선택. 선택.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는 선택의 선택이,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can change. can change는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를. 뭐가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우와. 그러면 이거 없으면 뉴 스타트 못 해요. 우리 뉴 스타트는 이 지금 최첨단 후성 유전자 의학의 원칙에 의하여 뉴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민간 요법 뭐 식이 요법 이런 거 뭐예요?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자. 그래 뭐 자연 요법 이런 게 아니야. 후성 지금 현대 의학의 최첨단으로 앞장서 가고 있는 후성 유전자 의학적 원칙을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후손적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에 도달하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뉴 스타트. 근데 여러분, 박수 치는, 안 치는 사람이 들어있어. 지금 유전자를 켜러 오셨는데, 그렇죠? 연습을 좀 해봅시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일단 해보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고, 안 켜졌던 유전자가 오히려 뭐요? 켜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건강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돼서 내가 환자가 되었다. 맞아요, 맞아요. 뭐 여기는 박수칠 게 없어요. 자. 자, 나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돼서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새로운 선택을 하면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이야! 네. 이거는 이 말은 이상구 박사의 구라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구라요 아니요? 아니요. 와 이거는 뭐예요? 네, 과학자. 예, 네, 타임지도 놀래서 이렇게 네, 발표한. 네. 이것이 이상하게 이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타임지는
역시 타임지 기자들이 똑똑해요. 예. 그 이상하게 이게 한국에서는 크게 발표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타임지 기자 수준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오늘의 이 뉴스타트의 선택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모든 선택들 중에 최고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신 대부분의 우리 참가자들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병 걸리기 전에 건강 상태보다 뭐예요? 내 건강 상태가 지금 최고의 상태다. 왜? 유전자가 다 그 나의 그 최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결국 유전자의 상태는 나의 무엇으로 변하는구나? 선택이구나. 자, 요거 한 개만 딱 보시고 끝나겠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모든 유전자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 똑같고, 애들이 먹는 밥도 똑같아요. 왜? 똑같은 엄마가 해준 밥이니까.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음식 먹고,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런데, 얘 엔돌핀 유전자는 꺼져버렸어. 우정이 올려버렸어. 왜? 1년 전에 엄마가 몸살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한 열흘 동안 밥을 못 해줘서 애들이 고생을 좀 했어요. 그 후로 쟤는 저렇게 돼버렸어. 무슨 선택이 이게? 마음의 선택.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참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뭐예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무슨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의 선택. 얘는, 우리 엄마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때는 아파서 그랬지. 왜 그래? 하고 아무리 누이동 그 쌍둥이한테 얘기를 해도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별로 안 사랑. 생각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는 자유라 그래요? 착각이 자유라 그러잖아요. 눈따부도 없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생각에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의 선택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내신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지내니까 이것저것 무슨 자질구레한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세요. 아, 물이 왜 안 나와 이거? 뭐 이러시지 마시고. 우리 직원 봉사자들한테. 이상하게 물이 잘 안 나오네.
모든 것을 즐겁게, 긍정적으로 돌렸어. 여러분이 부정적이 되는 순간 유전자들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 되는 순간이 부정적이니까 나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긍정적인 선택으로 여러분 유전자가 켜져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후!